있어요? 예, 하나 갖다 오시죠. 간단하게 눈만 봐주시면. 이민. 불사. 병호. 무자. 무자. 운대가 갑진. 남자 아, 여자 여자예요. 네. 거, 아 여자는 거꾸로 거네. 거꾸로 갑진 개묘 이민 신추 경자 기해 무술 정유 요것까지만 무술 정유 일대운입니다. 이민생이면 지금 예선 하나. 아, 60. 올해 한갑이죠. 60, 네. 60 하나네. 식신결, 그 월티 사관의 식신결이. 62년생. 자, 병화가 4월에 태어나면 원래는 걸록인데, 이 사주는 무토가 떨어, 무토가 토관되기 때문에 식신격을 봐요. 식신 파격 같아요. 식신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식신이 굉장히 강하죠. 기식기살이에요. 기식기살. 와. 이제 역시 내 선생님이 또 식신격의 천간에 올라와서 깨지나? 밑에서 깨지나? 밑에서 식신 아예 토간에 안 돼버리고 천간에 네. 살인상생 구조를 이뤄도 월지 자체 격이 되고 예. 월지 자체 격이 되고 천간에 살인상생 구조를 이뤄도 기식치살이 되고 그 다음에 식신이 투간에 올라와도 기식치살이 됩니다. 지지에서 식신이 엄청나게 강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신이 투간에 안 됐지만 투간에 안 됐지만 식신이 그러니까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수토였다고 가정하잖아요. 예, 예, 예. 아, 토는 안 되겠다. 토는 좀 틀리죠. 토는 우리가 지수 증명으로 예. 별로 못 잡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토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뭐 그냥 예, 얘기를 한다 하다면 예, 예, 예. 지지에서 하여튼 그 식신이 강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지에 이제 묘목이 그럼 식신이라고 치면 우리 개수일간이라고 칩시다. 네네. 그럼 지지의 묘, 뭐, 인, 뭐, 난리가 났어. 해묘, 미. 그런데 투가는 안 됐어. 네. 투가는 안 했는데 천간구조가 살인상생이야. 그래도 기식기살이. 아. 지지에서 아무리 강해도 천간에 투간이 안 되면. 투간이 안 되면은, 투간이 안 되고 천간구조가 살인상생이다. 그러면 그것도 기식기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투간이 됐잖아. 예. 강해요. 지금 무토가 오화에도 있고 지금 지지 세운데 다 소문났어요. 네. 오화 지금 사화 자기 장인 네. 그다음에 걸록에 다 통과를 했습니다. 장생 뭐 장생지까지 다 통과를 했지만 기시사요. 을목이 지금 을목이 무토를 날린 저 인목에 정확하게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날립니다. 이 경우는 또 이렇게 봤대요. 이걸 꼭 무토가 통을 해서 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자수가 이미 오화를 때려줬어요. 아 충을 해가지고 예. 네. 네. 그래서 아주 강하다고 보면 안 돼. 이렇게 통을 했다. 통을 했지만 또 강약을 내부적으로 또 따져줘야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자수가 이게 조용신이란 말이에요. 예. 조용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그 이제 본명이잖아요. 예. 이 여자분은 저 사주에서 임수도 조용신, 자수도 조용신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은 첫째로는 뭐 여자니까 자식 중에 그냥 팔만 봐도 그냥 좋은 자식이 있어. 팔만 봐도 너무 좋고 왜? 걔를 쳐다보면 내가 시원해. 그 지지에 저 시간대 저기 네, 와서 이 자수라는 거는 우리가
정관이긴 하지만 여자는 식신이 자식이잖아요. 예, 예, 예. 정관이긴 하지만 이거는 궁으로 보는 거예요. 궁. 궁 예. 자리로. 자식궁. 이게 자식궁이잖아요. 예. 또 이제 이 임수는 누구예요? 임수는 이건 아버지에 해당이다. 예, 예, 예. 아버지도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또, 자식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 어찌됐든 식신이, 격이 식신이잖아. 더구나 길신이잖아요. 예. 길신이니까 격을 시간에서 만들어줬어. 격을. 격을 시간에서 만들어줬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자식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사주에 딱 하나의 핸디캡이 뭐냐면, 인사, 형살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쓰이니까. 이 화가 엄청 세. 이게. 네. 4월이잖아. 네. 4월의 인사. 그래서 이제 화가 강해지면, 이런 경우 화가 강해지는 문제는 인사 형살이 많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근데 대운에서는 크게 강해지지 않아요. 대운에서는 크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병화운이나 이런 게 뒤집박하게 들어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병화나 지지로도 뭐 화나 사화나, 예? 또 미토도 화가 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술토는 좀 어떨까요? 술토는 미토보다는 못하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지금 이 기존에 이게 작동하는데 조금 더 영향을 더 주면 그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저기 지지 자수를 또 저기 극하고 들어와 버리죠. 그렇죠. 저 조경신을 이제 저 극하니까 화가 더 강해지죠. 사실. 저 자수 때문에 그런데. 그 운적으로 다 괜찮네. 그죠? 자, 이런 분들 다 괜찮아요. 예, 예, 개수도 예. 개수도 지금 편관 써 있기 예, 예. 때문에 정말 예, 들어와도 되거든. 기식치사로 보면 예. 좋은 거죠, 예, 예. 다 괜찮은 예. 거예요. 경신도 괜찮고. 예. 자, 신금이 들어왔어. 신금이 들어와서 이제 을목을 을목을 치는 거예요. 쳐요. 재성이 들어오면. 자, 그럼 재성이 들어와서 을목을 쳐도 식신이 자기 할 일이 있어. 뭐냐? 임수를 일간을 보호해주자. 그렇죠. 네. 그런데 저런 운은 썩 좋은 운으로 보지는 않아요. 아. 재성 운이 조금 그렇구나. 기식치사의 재성이 그렇게 예, 좋지 않다고 했어, 맞아. 식신격의 재성이 네. 운은, 재성은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기식치사에서는 안 좋다. 기식치사라든가 네. 혹은 이미 식신이 제사를 하고 있는데, 네, 맞아. 제사를 하고 있는데 재성운은 식신이 재성이 탁 나타나면 제사를 잘 못해. 아... 재성 생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맞아. 어. 그러다 보니까 편관이 작동을 해서 일간을 공격하게 돼.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런 운들은 그럼 나쁜 운이냐? 나쁜 운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세모? 세모 정도. 세모. 세모 정도 되는데 이 사주에서 자 그러면 임수가 강한 편은 아니거든 지금. 그렇죠. 네, 편관이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운도 그냥 자기는 잘 모르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잘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경자대운 이럴 때는 괜찮은 게 있대요. 왜냐면 이 경금이 들어와서 합을 했거든. 왜 병화가 합을 방해만 안 해주면 돼. 예. 병화가 합을 하면 괜찮을까요? 합을 하면 왜 그러냐면 인성을 귀식치다는 인성을 하는 걸 때가 식신이 묶인 게 아니고 예. 용신이 묶인 거는 상관없어요. 아, 식신이 묶은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아. 격이 묶이면 문제가 오지. 예.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예. 용신 하나 날리면 뭐 묶인 거 예. 용신 평화 또 있는데. 그러니까. 식신격에? 네. 그리고 이때는 또 괜찮을 게 갔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회의 부수로는 어떨까요? 기회는 이제 상관을 혼자 왔거든? 예. 상관을 혼자 왔을 때는 이제 기토가 정리를 해주잖아.
예, 엘목이 기타 날리죠. 예. 제가 페인을 보내갖고. 또 정리해주니까 절대는 또 뭐, 괜찮아. 저는 말하자면 기식치살이 왜 나왔나? 기식치살은 식신격이지만 기식치살에 나온 근본 원리는 살인상정이 있다니까요. 예, 예. 살인상정하는데 식신이 있는 거야, 그냥. 개념이. 그럼 성격이잖아. 예, 우리가 예. 격을 떠나서. 예, 예. 식신격이기 때문에 기식치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뿐이지, 예, 예, 예. 결론은 뭐냐? 살인상정하는데 식신이 있는 거야, 그냥. 예, 예. 살인상생도 되는데 식신이 있는 거지. 그냥. 그렇지. 식신이 있으니까 살인상생에 우리가 평가를 쓸 때 식신이 없으면 일간이 강하냐 인성이 강하냐를 봐야 되고 식상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성격이잖아. 그래서 여기 식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격인 거야 이게. 자 지금 이제 무술은 초반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무술도 무술 봐 격이 강해졌잖아. 예, 격이 강해지죠. 예. 격이 강했으니까 나쁜 거 없고. 나쁜 건 없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 이때는 이 술토가 인호술도 하고 자 술토가 인호술은 안 됩니다. 아, 왜 좌우총하고 있는데 오술 합이 안 되거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인술은 합이 안 돼. 오가 끼어야 되는데 오화가 오화가 총을 하고 있는데 인호술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단지 술토가 와서 자수를 극할 뿐이에요. 어. 자수를 극할 뿐인데 이 사주에서는 좀 조용신이 좀 약해진다. 저럴 때 그 공명 같으면은 저 술토가 와갖고 자수를 깬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조용신이 저게 그 저기 자식궁에 있어가지고 저 예쁜 자식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저게 이제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그러니까 남편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있을 수 있죠. 건강이나 이런 쪽에 예,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감명을 한번 보기에 저 술운에는 남편의 건강이나 예.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않을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2019년에 저 법적인 문제가 이제 그 하나 좀 있었는데 뭐 우리 정변이 잘 알지만 대여금 문제였어. 그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가 이제 그 좀 아는 사람한테 기해년이 그때 예, 기해 좀 전후로 해가지고 근데 발단은 조금 그 전서부터 됐는데 무술년이 아마, 예, 아마 발단은 그때부터 됐는데 이 무술년에 예. 발단이 돼가지고 넘어왔을 거예요. 예예. 요것을 저 지가 이렇게 저 법적인 상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뭐 좀 아시는 분 돈 있는 분한테 저 높은 고이자로 해서 이제 그 자기 아는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준 걸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소개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게 자기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서 그쪽으로 빼줬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너를 믿고 빌려준 거다. 이건 그렇지. 너한테 받아야 될 돈이다 해갖고 고소가 들어왔어. 근데 1심에서 이제 여자니까 이걸 뭐, 이걸 확실하게 좀 우리 같은 정변을 이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을 네. 했는데 어영부영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심에서 증거 저걸로 해서 졌어. 그래갖고 집에 사는 집에 경매가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겼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제가 그걸 좀 정리하러 들어갔는데 어쨌든 재판이 그래서 조금 나중에 뭐 녹취록이 아니라 요새는 그 핸드폰을 갖다가 그걸 포렌식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증거도 해서 이제 항소하는 과정에서 좀 유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들어와서 이제 경매 방어를 잘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실 이익이 없는 걸로 해갖고 이제 조정을 하자고 그래서 그냥 조정을 해서 다 끝나버렸는데 하여튼 3년 동안 제가 이제 뭐 저 집안 동생인데 저것 때문에 아주 무지하게 그냥 아주 그냥 힘들었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는 이제 화가 강했나 봐야 돼요. 왜 자수를 제거하면 자연적으로 화가 강해. 무술년서부터 아마 선생님 출시가 딱 맞을 거예요. 네. 그때부터 문제가. 그때부터 문제가 온다니까. 화가 강할 때를 항상 술 술운에 줘 얘는 아주 술은 미운. 예. 술 미운 애는 술 미운 애는 이 자수를 제거하면 굉장히 화가 강해져요. 사주는 그래도 기시지사 사주는 살을 취했잖아요. 예. 남편이 있어요 이런 사주도. 응? 예. 식신격들이 남편 없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냥 잘하면 날려버리거든. 살을 그냥 날려버려. 살이든 정관이든 막 날려버린다고. 살이든 파이든 살이든 날리는 체질이기 때문에 체질상.
나는 여자들 또 지는 똑똑하잖아. 또 자기는 똑똑해요. 똑똑하다 보니까 남편 체감은 짜증나요 이게. 은근히 한 것 같고 마음에 안 맞는 그냥 한 번씩 날려버리고 뭐 해버리고 그냥 아이씨 이러네 이렇게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간이 뚜렷이 이제 치살 살을 취해 먹었잖아. 그 이용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치살에서 이거 이 살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편이 끝까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기계에 편간을 용신한 사람이 있고 정간을 용신한 사람 예, 기식치살에 기식치살 정간을 써도 기식치살로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그래도 고전에서는 기식치관이라고 안 했고 기식치살이라고 했잖아. 그럼 거기 의미를 둬야 돼요. 그게 의미를 둬야 돼요. 그래서 기식치관보다는 정간을 쓰는 사람보다는 살을 쓰는 사람이 훨씬 사주가 좀 더 그레이드가 더 높다. 이 남자 사주 같은 건 끝내줬어. 여자 사주들은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 좀 드세요. 드세죠. 아주 드십니다. 다루기 힘들어. 남자들 다루기 힘들어. 저는 일간이 너무 강해서 저걸 기식차살로 그 치살로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선생님 또 이렇게 감명을 들으니까 기식차살이 진짜 맞네. 운노가 그렇고. 이 기식치살들이 일주가 좀 약하잖아요. 보통 일간 일주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하죠. 예, 살인상생을 해가지고 도움을 줬는데, 얘는 너무 강하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파격으로만 봤어요. 시신격 파격. 이게 이제, 이게, 이 인목이 이게 없잖아요. 예. 없으면 이거는 기식치살을 보지 않고, 시신격의 재산한 걸 보면 돼요. 임수 날리는 걸 보면 돼요. 이게 뭐 뚜렷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여지 없는 기식치살 사주다. 그래서 이제 생각에 저건 식식경 파격인데 차라리 저걸 한 시간 늦게 나서 기축시에 놨다 그러면 그 상관패인으로 해갖고 그건 좀 좋을 것 같았는데 참 시를 잘못하고 났다 그 생각만 했는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건 기식치살이 무조건 더 나았지. 기축 이유는 뭐냐. 기축이 더 나은 이유는 기식치살로 이루기도 했지만 그래도 용신이, 조용신이 뚜렷하잖아요. 축토는, 예? 축토는 약하거든. 치대 또 오화를 건드려줬거든. 그러니까 부자가 훨씬 안 거네, 선생님. 훨씬 낫지.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사오미월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밤에 태어나면 일단, 아, 조언은 거의 해결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 태어난 달하고 태어난 신은 항상 저희가 이제 일기를 따졌을 적에 뭐 여름철이다 가을철이다 그걸 네네. 분명히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오행으로 따지면 그 속성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또 태어난 시간도 뭐 자시다 춥시다 오시다 하면 그 태어난 그 때의 어떤 그 온기라든지 뭐 조열하다 이런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 태세는 어떻게 별자리라고 듣긴 했는데 그거하고 일간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걸 오행으로 그걸 변환을 했을까? 그거는 조금 이해를 못했었네. 그 부분. 네, 그 이제 월 이제 이 태세는 월하고 달라요. 이거는 태세가 예를 들어서 병호년이라 해가지고 예? 야, 이 해는 뭐 날 1년 사시사철이 뜨거워 미친다 이게 아니거든. 아 그러니까요. 그건 느끼지 못.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느끼지 못하는. 이 병원일이라 해도 봄 여름 그냥 똑같이 돌아가요. 아. 예. 그러나 원은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르. 그래서. 그럼 우리가 조우용신이 병화가 조우용신이나 그럴 적에 그게 시에 있는 거하고 태세에 있는 거하고 또 틀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 그거는 사주에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아. 쓸 수 있어. 좀 더 쓸 수 있다면은 뭐냐 일간 가까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렇다. 일간 가까이. 왜? 조는 일간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이다. 일간이 살고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뭐 얘는 이왕이면 멀리 떠 일간하고 멀리 떨어진 것보다 바로 옆에 있는 게 훨씬 좋지. 바로 옆에 있는 게 훨씬 좋지. 자 예를 들어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났어. 5월에 신금일간 5월에 태어나면 이 사람요.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정신적으로. 왜? 이 더울 때 태어나서, 이게 평가놀이잖아.
4월은 정관월이잖아. 그냥 그나마. 4월도 별론데 5월은 더 미쳐요. 그러면은 이왕에 천간에 임계수가 떠주려 그러면 요 바로 옆에 있어줘야 돼. 바로 옆에. 신금 바로 옆에 있어야 얘가 안심을 한다니까. 한 단계가 임수역이 있고 무토역이 있어 봐. 좋은 거지. 그러면 벌써 체감이 달라. 체감. 그래서 어차피 조경신을 쓰려면 일간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일간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일간 바로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런 또 원리를 보면 확실히 또 뭐 그 태세는 이런 네. 옆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네요. 그리고 태세라는 것은 아무리 화로 똘똘 뭉쳤던 수로 똘똘 뭉쳤던 간에 그래도 거기서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그 해가 뭐 조금 예를 들어 병원년이다 이러면은 다른 해보다는 좀 여름이 좀 덥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예. 예. 그렇지만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난리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 지구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게. 우주의 질서에서 너무 반해서 움직이면 큰일 나요. 뭐가 부서지든 깨지든 작살을 봐야 돼. 저는 그 저 시간의 그 조우영신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를 뭘 한번 비교를 해서 제가 그걸 터득을 했냐면 어몽길이 그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어몽길 대장이 한 번은 그 동요하고 거기를 올라가다가 로프에 걸려갖고 내려오질 못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하루를 세게 됐는데 그 얼마나 죽겠습니까 목대기에서. 그냥 멘탈로다가 그거를 그 이제 수기에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저 그 서로가 이제 야 잠은 죽으니까 자지마 자지마 하면서 이제 그렇지. 자기도 이제 그거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그 저녁 때 밤에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시간이 지나서 아침 한 6시, 7시 돼갖고 이제 딱 그래도 그 히말라야도 이렇게 딱 햇빛이 드니까 거기서 느끼는 체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태양이 뜨니까 이제 살아난 거야. 그 시간의 중요성이 거기에 딱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조 같으면, 야, 그 추운 데서도 태양이 딱 햇살을 비춰주니까 그냥 살 것 같더라는 거지. 우리가 사조적으로 얘기한다면 히말라야나 이리 가는 사람들이 추운 사람들은 추운 일 사주가 조가 제대로 안 돼 추운 사주 있잖아요. 네. 그럼 안 돼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사람. 그 박영석 대장 이런 사람 죽었잖아. 예. 시체로. 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저기 저 그 꼴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예, 예. 허영만 씨. 그 한때 그 동아일보 연재해가지고 막 이게 유명했던 관상. 그 관상을 이제 그 자문을 누구한테 구했어요? 신기원이라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양반의 이제 관상 뭐 이제 그 이제 그거를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걸 그냥 그림을 그린 거지. 그랬는데 거기 내가 꼴을 내가 다 봤거든. 거기 보면 박영석 대장 맹대로 산다 그랬어. 관상에서는. 한번 보세요. 자기 맹대로 산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사고 없이. 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관상도 100%는 아니고 사주맹기도 사실 100%라고는 단정짓기는 어렵죠. 아마 100%는 100%일 거야.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100%가 안 되니까 50%도 되고 60%도 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격국을 하니까 그래도 확률이 90% 정도는 막 올라가는 거야, 이게. 네? 그 잘 아는 동생이겠네? 예. 그냥 뭐 술 대원에는 사업 적고 그냥 놀라고 그래야 되겠네. 지금 뭐 시작하려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 아니 그렇지. 여잔데도 뭘 그냥 사업을 하려고 그냥 굉장히 사회성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아마 안 있지 저런 사람들은.
좀 많은 남자들. 웬만한 남자들 가다 되면 팡팡 날아가자, 이런 사람. 쎄. 잠깐만 쉬죠. 네.